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탑, 복탑. 자, 오늘은요, 1월에 하반기 여러분들의 재해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번째 달이고요. 자, 1월의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재해의 기운이 들어 있는지, 자,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자,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멀어진 것인지, 또는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한지, 여기 보이는 다양한 타로를 사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또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가보겠습니다. 선택지는 5개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자, 1월의 하반기 여러분들의 재회운에 대해서 자, 알아볼 텐데요. 자, 준비가 되셨나요? 눈을 가늘게 한번 실눈을 뜨시고요. 이렇게 싹 바라보시면 흐릿하게 보이는 타로가 있고 보다 뚜렷하게 보이는 타로가 있으실 거예요. 자, 뚜렷하게 보이는 타로가 여러분들의 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잘 선택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1월의 하반기 여러분들의 재해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 1월의 하반기 여러분들의 재해운입니다. 자,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월의 하반기 여러분들의 재회운,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자, 선택을 했고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락을 꼭 하셔야 돼요. 연락은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전생이라는 의미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변화한다는 또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상징해요. 자, 그리고 홈이고 이 황금 동전이 양말 안에 가득 들어 있다는 거는 행운을 뜻해요. 자, 그리고 여기 상승의 타로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타로의 흐름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벽을 치고 있는 타로가 있고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타로가 있어요. 그리고 실망을 암시하는 타로가 있는데요. 이 타로는 거대한 벽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1월의 하반기 재해가 될것 같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시다면 사실 그건 여러분들의 기대감일 가능성이 커요. 막잘될것 같고 이번에 무언가 연락이 올것 같고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 상승의 타로는 관계가 한발 나아가고 자 성숙이 된다는 의미의 타로라고 보시면 돼요. 홈과 행운은 자 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행운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상대방은 아직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그렇게 향하고 있진 않아요. 자, 벽을 치고 있다는 건 요거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연락을 한다고 해도 좀 대면대면 하실 거고요.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게 이분들은 부담스럽고 그리고 아직 앙금이 남아있다는 의미에서 칼입니다. 자, 그래도요. 여기 보시면 좀 편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바람처럼 생각하라는 그런 타로가 나와줬고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냥 지나가시기에는 이 기회가 아깝습니다. 이 변화의 타로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지만 이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럴 때 연락이 간다거나 그러면은 자, 벽을 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건드려만 주면, 그리고 먼저 연락이 온다거나,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황제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여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있고, 여기 횃불이 있어요. 횃불이라는 건 역시 기회를 암시하는데, 사실 마이너 타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움직이고, 마음이 발동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괜한 자존심이긴 하겠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고요. 다만 그것을 억지로 벽을 치고 있고, 뭐 지고 싶지 않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큰 거예요.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한테 새로운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딱히 다른 이성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생이라는 키워드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두 분은 아직 충분히 이어져 있는 거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타로가 저는 오히려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보다도 헤어진 지좀 되신 분들 있죠? 5개월, 6개월 넘어가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이런 타로 선택하셨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홈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되셨어요. 그냥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기에는 구실이 없고 명분이 없고 그리고 괜히 또 긁어부스럼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서로가 이제 변화를 하실 시기, 그러니까 앙금이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꺼졌고 요럴 때는 뭐 인사 정도 해주시면 쉽게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판 싸웠다. 그리고 아 진짜 이거 우리는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헤어지신 지뭐 한두 달, 뭐 1, 2주가 아니라 좀 오래되신 분들은요. 꼭 한번 연락해 보세요. 자, 가볍게 안부 인사부터 시작하시면 홈입니다. 예. 이분 의외로 또 쉽게 돌아오실 거고, 그런 연락의 행운이 있는 거예요. 자, 이분도, 다른 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마음을 열고 싶은, 그런 분이 없어요. 그냥, 자, 이 상승이기 때문에 이 상승과 성숙은 오히려, 다른 여자 다 만나봐도, 너 같은 사람 없고, 너 같은, 나한테 잘해준 그런 이성도 없고, 또 나랑 잘 맞고, 뭐 싸우건, 뭐 지지고 볶건 해도 전생이에요. 인연이 서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좀 놓치기가 아깝습니다. 사실 그분의 마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가슴 뛰게 한다거나, 당장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연락하시고, 조금씩, 그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신다면, 자, 이분도요, 가만히 있을 분들은 아니세요. 굳이 뭐 사귄다거나, 우리 다시 재회했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성숙이라는, 예전과는 다른, 자, 그 연인이 될수 있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힘들고, 뭐 다투시고, 서로가 성격이 잘안 맞으셨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분도, 혼자가 되셔서 고생할 만큼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봐도 다 거기서 거기고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고 여러분들과 다시 편안한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이분의 마음인데 단지 명분이 없고 괜히 또 내가 연락해서 모양 빠지지 않을까 이런 황제 자존심 강한 분들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요럴 때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연락하시는 거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벽을 치고 있는 타로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분들이 1월의 하반기에 움직이실 분들은 아니세요.
이럴 때는 한번 살살살살 예 여러분들이 그냥 안부 인사 정도 싹 해주시면 의외로 쉽게 풀릴 일입니다. 자, 연락이 정말 오래 끊겨 있었던 분들 혹은 야 정말 다시는 힘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1월 하반기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연락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내 사랑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정보책을 만나라. 정보책을 만나라.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 뭐 연결되어 있는 거 혹은 정말 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자, 그러시면요. 이분 예. 연애가 잘 풀리지도 않았고 예, 뭐 혼자 있다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외롭다는 힌트를 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잠시만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자, 이 타로는요, 솔직히 조금 부정적인데, 그러니까요, 연락이 오신다거나,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움직이셔야 돼. 이 부정적인 거를 깨고, 성숙을 향해서 한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연락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월에 재운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월의 하반기 여러분들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1월의 하반기고요. 제가 요 선택지를 보고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이 끊어진 인연을 이으려고 하시는 게 자, 여러분들인가요? 상대방인 건가요?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분리라는 타로가 로맨스 엔젤에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여기 주변의 웅성거리죠.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응원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관계는 재회니까 어차피 한번 끊어졌고 지금 당장은 다시 연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게 자, 여러분들에게 100번 좋아요. 자, 왜냐면 독수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악마예요. 악마고 어리석음이고 변덕이에요. 어차피 이분들은 한번 갈아타셨고 환승하셨고 자, 다른 여자랑 잘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원숭이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는 걸수 있어요. 그만큼. 자, 그리고 악마고 다시 돌아왔다는 건 또다시 예, 여러분들을 환승하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걸 상징해요. 독수리니까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머니의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조금 부정적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자, 이런 분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리고 그냥 쉽게 쉽게 또 다시 떠나갈 수 있다는 그런 에너지. 자, 그거를 주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트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고 있고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상징해요. 저 사람 성격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달라져서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 그런 얘기 아시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자, 기계는 고쳐서 써도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악마, 죽음, 그리고 결단의 타로가 있어요. 자, 이분은 여기 이렇게 달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한 사람을 꾸준히 만나시거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이성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 금사빠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진심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할 거고,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예, 다른 이성이 들어오면 또 금방금방 변화합니다. 마음이 또 쏠려요. 자, 어리석음과 변덕을 상징하는 달의 타로. 그리고, 자, 이분들은요,
여자한테 조종당하고 굴복당한다고 할까요? 나를 꼬시는 건저 여자들 때문에 내가 흔들린 거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분들이세요. 나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 여자가 나를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그렇게 좀 자기 변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나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헤어지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럼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사자를 길들이는 히멘탈로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어머니입니다. 이분을 받아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려고 또 하는 거예요. 저는 1월 하반기만큼은 자, 이분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아직 반성이 덜된 상태고 자, 죽음이고 독수리고 아직 인연이 이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만 또 괜한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잘될 거야. 내가 이분들을 고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시간 낭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1월 하반기 이런 시뻘건 열정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겁니다. 연락을 해올 겁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런 에너지를 한번 끝났고 반성이 좀 부족한 이분들을 끌어당기는 건 여러분들이 아닌지 요거는 좀 다른 연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상대방한테 약간 쉽게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너무 퍼주고 있지는 않은지 희생만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는 한번 돌아보실 문제예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한테 이 얘기 죽었다 깨나도 못 하실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너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죠? 헤어짐의 타로, 분리의 타로가 있습니다. 1월 하반기에는 이분들한테 연락을 오셔도 여러분은 좀 진정하셔야 되고, 좀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이제 이분들의 마음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좀 천천히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연락이 오셔도, 좀 멀리 하세요. 달갑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셔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사랑에 갑과 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을이 되는 거죠. 연락이 오면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자, 어리석음의 타로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 이분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만이라도 일단은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연락은 올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에너지를 자, 이분들한테 주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닌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연락이 와도 일단은 좀 천천히 시작하시고요. 바로 연락 주시지 마시고요. 1월 하반기는 좀 지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분들은 아직 쉽게 말해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 그럼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라.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라. 그죠? 이분들, 독수리고, 죽음이고, 굉장히 성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급하게, 뭐, 갑자기 뭐, 재회하고, 다시 사랑하고, 뭐, 그런 거, 국물도 없는 얘기입니다. 씨알도 없는, 먹히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알아가시는 자연스러운 만남, 시간이 필요하신 겁니다. 사랑의 타로입니다. 사랑의 타로. 1월 하반기 지나가시진 않으시겠네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타로가 드리는 조언은 좀 천천히 시작하시라는 거. 시작해도 이분들은 아직 좀 반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1월 하반기 그냥 지나가시진 않을 거예요. 자, 응원드립니다. 북탑, 북탑.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1월의 하반기 여러분들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요런 게 굉장히 어려운 타로입니다. 왜냐면요. 자, 웨딩이라는, 예, 그야말로, 예, 재회에서 가장 좋은 타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죽음의 타로 나와줬어요. 자, 이분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린 산에 해골 황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실 분들이에요. 그게 다만 1월에 하반기가 아니어서 그렇지. 예. 이 마녀 고민하고 있는 건 여러분. 자, 명상. 예, 멈춰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건 이분들인 거예요. 기다림은 기약이 없는 겁니다. 다만, 자, 웨딩이니까 끈질겨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 헤어지시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 자,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헤어지셨거나 아니면 이 남자분이 정말 기약 없는 기다림.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 내가 언젠간 돌아올 거니까. 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예, 헤어지셨어도, 자, 웨딩이니까 인연이에요. 이건 끝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짜증나고, 예, 괴로우시겠지만, 1월의 하반기, 뭐, 이분들한테 딱히, 예, 연락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연락은 올 겁니다. 그게 예, 1월의 하반기가 아니어서 그렇지. 좀더 기다리셔야 돼서 그렇지. 그리고 힘들지만 여러분도 예,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이성 만나봐도 뭐 그렇게 마음이 예, 끌리지도 않고 뭐 그냥 알고 싶지도 않고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거 나가도 그냥 시간 낭비 같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해야도 그러면 설레지도 않고,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대단히 긍정적인, 자, 웨딩의 타로가 나와줬으니까요. 근데 이걸 뭐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속으로 울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 마녀예요. 자, 다른 사람, 다른 이성들한테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 이분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뭐 깔끔하게 받아줄 뭐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막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게 마녀의 타로입니다. 일단 또 마녀는요. 요럴 때 다른 사람 괜히 좀 사귀시고 가까워지셨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예, 불현듯 나안 되겠어. 그냥 우리 친구로 지내자. 그래버리면 상대방은 그만큼 얼굴을 찡그렸고 해골이에요. 기분 나쁠 수 있죠? 충격이 있을 수 있죠? 예, 그죠? 요럴 때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1월 하반기만큼은 예, 그냥 혼자 지내세요. 혼자 외롭게 지내세요. 여러분들의 그게 뭐 업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지금, 예, 여러분 촉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촉을 믿어라. 그런 타로고, 웨딩입니다. 그래서, 뭐, 상황은 좋지 않지만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언제 연락 올것 같으시죠? 예, 뭐, 아, 그래, 한 2월 달에 연락 오지 않을까? 아니면 3월 달에 연락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뭐, 촉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자, 그 촉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땡겨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줄어들진 않겠지만, 자, 연락은 무조건 온다. 그리고 그 오는 연락은 플러스 한 10일 정도 잡으시면 돼요. 플러스 한 10일, 15일 정도 잡으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촉에서요. 자, 말탄 기사가 횃불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탄 기사가 행운을 상징하는 동전을 예, 가지고 있고요. 자, 요거는 예, 요것도 행운이에요. 로맨스에서 사랑의 질문에서 황금의 동전은 행운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남녀가 같이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좀 멀리 좀 떨어져 있고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분은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냥 넌 기다려라. 나는 때가 되면 가겠다. 내가 기다리라고 했으면 너는 기다려야지. 그게 자, 이분들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이렇게 키스를 하는 예, 남자입니다. 요거는 카사노바라고 해서요. 야, 쉽게 쉽게 또 연인처럼 여러분들에게 훅 다가올 겁니다. 자, 칼에 찔린 요 배,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그리고 요 연인이, 예,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 기다림은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 각오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거다 떠나서요.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자, 언제가 끝날지도 모를 이 기다림을 계속한다는 건 사람이 끝이 보여야지. 뭐 100m 달리기를 해도 100m만 열심히 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도 예, 뭐 이분들은 뭐 연락을 해 오실 분들이다. 제가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이분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예. 얼굴을 찡그린 해골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급하게 연락하셔도 요 악마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 더 짜증내고 뭐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어요. 뭐 미리 연락하는 것도 저는 살짝 비추드리고요. 다만 예. 웨딩 타로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인연은 아직 뭐 끊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좀 뜬금포 연락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이분들을 한번 예, 다시 만나실 수밖에 없는 게또 여러분들이기도 하고요. 해결이 안 돼요. 예. 이분들을 다시 어쨌든 한번 만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촉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 이때쯤 연락 오지 않을까? 예, 거기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만 더 플러스 하시면 되세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예, 다시 돌아오는 순간, 그죠? 정말 정말, 예.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 그리고 절대 다시는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타로 알아볼게요. 자, 변화를 상징하는 변덕입니다. 변덕. 자, 1월의 하반기가 아니어서 그렇지 이분들은 변화하실 거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되세요. 급하게 연락하신다고 악마죠? 풀어주실 분이 아닙니다. 풀어질 관계가 아니에요. 기약이 없지만 이거는 기다리는 거에 답이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1월의 하반기는 뭐 견디시는 거죠.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죠?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월의 하반기 여러분들의 재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제가 요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 정말, 참말로. 예, 참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예. 이분들이 살짝 한눈을 팔았다는 이유로 거의 예.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예. 사실, 연인이라는 거, 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한 사람만, 예, 바라보면서, 예, 지고지순하게, 뭐, 그것도 하나의, 예, 사랑의 방법일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예, 한눈을 팔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진실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이 조금, 예. 뭐 요거는 한눈을 팔았다. 그것도 제가 그냥 키워드만으로 이거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짚어드린 거지. 예. 요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좀 오버 센스가 예, 작동했다. 저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요 칼에 찔려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예, 화살을 맞은 이 사냥감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조금 후회를 하고 계시네요. 자, 벽을 치고 있는 타로고, 그 다음에 여기 방패를 들고 있는 소년이기 때문에, 자, 이분들은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부러뜨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분들은요, 면목도 없고요. 예. 뭐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건 아닌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말을 하겠어요? 좀 오바스러운 건 있었지만 그래도 예.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어쨌든 뭐 한눈을 판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진실한 사랑이라는 게 나아졌네요. 자, 그렇다는 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연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외로움은 이분이 아니면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좀 찝찝해요. 내가 먼저 좀 나서서. 자, 이 관계를 깨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후회. 자, 이 선택지에서 핵심은요, 예. 여러분들이 좀 오버하셨다는 거.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 먼저 좀 오버하셨고, 그러니까 좀, 헤어지자는 말을 먼저 꺼내셨고, 자, 그랬다는 거예요. 굳이 뭐 이분이 한눈 팔았다. 제가 뭐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이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좀 오버센스, 좀 예민하게 행동한 거예요. 자, 그게 이 선택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은, 자, 여러분들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 눈치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이분들한테 뭐, 전차라든지, 뭐, 황제라든지, 그런 게 나와줬다면, 예. 인생 뭐 있어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밀어붙이겠지만, 뭐, 신중하시고, 나름 진중하시고, 그리고 생각이 많으시고, 회피형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지켜보겠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으니까, 나름 좀 황당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까지 큰일이 아닌데, 라고, 이분들은, 나름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시진 않으실 거예요. 자, 솔직히 좀 예, 슬퍼하는 건 여러분들이고요. 아쉬운 것도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세 개의 컵입니다. 이 관계를 좀잘 풀어가 보자고. 자,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실 거예요. 뭐, 병 주고 약 준다고 할까요? 그렇게 예, 이분을 잡았어요. 막 그냥 쏘아 붙인 거죠. 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워워 진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딱 차려보니까 이 사람은 없고 조금 예, 흥분해서 그 상황에 어떤 여러분들이 예, 이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일을 벌릴 필요가 없었어요. 재회를 자, 기다릴 만큼 자, 이분들을 밀어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네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자, 눈치만 보고 있고, 여러분 주변은 맴돌고 있어요, 이분은. 딱히 말을 꺼내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자, 이럴 때는 한 번쯤 연락하시는 거전 추천드립니다. 자, 진실된 사랑이고요. 예. 여러분들을 아직도 좋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연락하셔서 대화로 푸십시오. 대화로. 나는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너도 그거는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이렇게 좀 예민하게 굴었던 것도 그런 점에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자, 그렇게 그 헤어짐의 상황을 다시 되돌리세요. 거기서부터 꼬여있는 매듭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화를 내셨고 좀 이분들을 다그쳤겠지만 이제 지금은 그 상황으로 되돌려서 시간을 되돌려서 대화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분들도 화를 낸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했고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대화로 풀어질 일입니다. 그나마 지금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뭐 자기 고백인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월 하반기 놓치지 마시고 예. 요 트루러브예요. 아직 남아 있을 때 이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연락 한번 하시고 그분들이 밀어내셔도 대화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재회의 기운은 충만합니다. 아직 예. 사랑이 남아 있으세요. 자, 그럼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시작하기에 좋은 때이다. 그죠? 시작하기에 좋은 때이다. 뭐 어떤 말이 필요가 더 있겠습니까? 예. 연락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자, 그런 때입니다. 자, 무너지는 탑이에요. 솔직히 좀 부정적이죠? 그 얘기는 이 기회를 자, 놓치지 말란 제 말씀을 꼭 드릴게요. 더 늦기 전에 예, 연락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에 다시 연락 안 해. 뭐 이거는 예, 어쩔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아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좀 미안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복잡해요.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찜찜찜해요. 그러니까 연락 한번 하시고 요때 한번 풀어가 보시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야, 이분들에 대한 마음이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는 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니라는 거, 어쨌든 저쨌든 한번 풀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사랑이 남아있는 이때가 기회라는 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월의 하반기 여러분들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탈을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1월의 하반기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 연락이 올 겁니다. 예, 뭐 다른 거볼거 없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안 와요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이거는 제너럴 리딩이지만 무조건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런 노래 가사가 떠오르네요. 아프지 않다고 말하면 아프지 않는 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거 있죠? 예. 자, 심장이 칼에 찔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황금의 동전이 5개.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 알고 울고 있습니다. 자, 연락은 오시겠지만, 그리고 다시 이어지시겠지만, 요 만남이 재회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답을 드리긴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은요, 마음이 풀리지 않을 거고요. 자, 이분들이 에, 뭐 연락을 해와서, 당장은 뭐, 그래, 뭐 긍정적이실 거예요. 나쁠 건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런 연락이기도 했고요. 자, 하지만 예, 시간이 지나서 결론은요. 이 재회는
다시 사귀는 것까지는 이어지지 않으실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이 웬만해서는 풀리지 않아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분이 이제는 좋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막 찝찝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서 그 헤어짐의 그 이유, 원인, 그 상황이 사라지지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이분을 좋게 보려고 해도 다시 나타나서 다시 연락하고 여러분들한테 엄청 잘하실 거예요. 태양이고 요 타로는 굉장히 좋은 타로. 예, 뭐 아시죠? 예, 이제 아실 거예요. 태양이고 요건 태양 못지않게 좋은 타로고 매혹이고 예, 사랑의 타로, 연인의 타로 있고 댕댕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꼬리를 살랑살랑 칠 겁니다. 자, 그리고 둥지예요.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게이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스. 예, 여러분들도 이분이 다시 연락을 해 왔을 때는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자, 이 정도면은 완벽한 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깔끔하게 무언가 예, 처리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서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 여러분 입에서 그만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은 끌려가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예, 결론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건 제너럴이기 때문에 타로가 이래서 좋은 거잖아요. 조금 앞을 내다보고 예, 여러분들의 행동을 좀 바꿔서 결과를 얼마든지 예,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타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긍정도 부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주 정말 예,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예, 긍정의 상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인 거 말씀드렸어도 예,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는 거고요.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다만 이 타로 자체의 키워드만 놓고 말씀드린다면 연락이 무조건 말탄 기사고 지금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1월 하반기 연락 올 거고 제외되실 거고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힘듭니다. 그 헤어짐의 상황이 머리에 남아서 괴롭힐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막 알랑방구를 끼고 꼬리를 살살살 흔들면서 잘해도 한번 헤어졌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기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예, 태양과 댕댕이, 예, 이분들, 예, 엄청 잘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엄청 엄청 잘할 거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예, 그냥 그만하자는 말은 여러분들이 미안해서 못 꺼낼 만큼 엄청 잘할 거예요. 자,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이런 분들이시라면은 좀 과감하게 노라고 일단은 얘기하고 예스로 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끌려가실 필요 없어요. 이분들한테 여러분 처음에 나타났을 때 노라고 일단 하시고 자, 이분들이 예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예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끌려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니다 싶은 건 처음부터 아닐 수 있는 거죠. 그죠? 깨진 뭐 항아리를 다시 붙여서 사용하지 못한, 쓰지 못하는 것처럼, 일단은, 예, 너무 해맑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예,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분이세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고,
노라고 한번 외쳐주시는 거. 저는 그거 조언의 말씀 드리면서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무조건 100% 제외입니다. 이건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자,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예, 조금만 힌트만 주세요. 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면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힌트만 살짝 주신다면 이분들 아주 그냥 꼬리를 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타날 겁니다. 자, 2타로 가볼게요. 태양입니다. 태양. 다른 거 없고요.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엄청 잘할 거고요. 이거는 그냥 빼박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좀잘 추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예스라고 먼저 말하지 마시고요. 노라고 한번 질르고 예, 그리고 시작하시는 거 예,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태양과 태양, 예, 뭐 연인의 타로, 이건 뭐 제외예요. 1월 하반기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